안녕하세요. 설찬 영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천일 동안 영어 공부해보기 단어 암기와 영작 훈련 및 말하기 훈련을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영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나 문법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과거 동영상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어 공부 26일째 되는 날입니다. 찬의 일기. 오늘도 그동안 배운 문법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명사 등용법은 닮은 점이 많구나. 자, 영단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다, 가다, 이런 뜻. come 있죠, come. 이게 불규칙 동사죠. came으로 과거가 되고, 과거분사는 다시 come이 돼요. come, came, come.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자, 싫어하다 라는 단어, hate가 있죠, hate. 싫어하다, hate. 자, 그 다음에 화상을 입히다, 화상을 입다, 태우다, 타다, burn, burn, b-u-r-n, burn. burnt. 이렇게 3단 변화 burn, burnt, burnt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burned로 갈 수도 있어요. burned로. 그 다음에 전혀 뭐뭐가 아니다. never가 있죠. n-e-v-e-r never, never 전혀 뭐뭐가 아니다. 취미 그러면 hobby, h-o-b-b-y hobby. 그 다음에 충족시키다, 마감기한 등을 지키다. 물론 만나다라는 뜻이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 이렇게 충족시키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meet. 3단 변화 met. met 이렇게 하죠. 결정하다, 결심하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decide. decide. 그다음에 피를 흘리다. 피가 나다. 예. 피는 blood고 blood 이거고, 예, 피를 흘리다, 동사는 bleed. 예, 이것도 불규칙 동사죠. 예, bled 고요 과거는. 과거 완료, 과거 분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bled. bleed, bled, bled.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자, 일타라는 단어. 예, 일타. lose가 있죠. lose. lose. 이것도 불규칙 동사죠. lost. lost 이렇게 합니다. 자, 걷다, 걸어가다, 예, 걷게 하다, 산책시키다 이런 단어 walk. 예,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가르치다, 가르쳐주다, teach. 이것도 3단 변화가 있죠. t-a-u-g-h taught, taught.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자, 수다 떨다, 잡담하다, 예, 챗이죠, 챗, 채팅하다 할 때, 채팅, 챗. 지역, 구분, 지역, 구역, 부분, 이런 단어, 예, area, area, 지역, 부분, 구역. 자, 있다 라는 단어, 있다, forget. 이것도 3단 변화가 있죠, forgot, forgotten. 이렇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forget, forgot, forgotten. 이렇게 3단 변화가 이렇게 변한다. 자, 그 다음에 청소하다, 깨끗이 하다. 뭐 형용사로는 깨끗한, clean 있죠, clean, clean. 자, 그 다음에 휴대폰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cell phone. 셀룰러폰이죠. C-L-U-L-A, 셀룰러. 셀룰러. C-E-L-L-U-L-L-A, C-E-L-L-U-L-A-R, 셀룰러, 셀룰러폰. 이거를
셀폰으로 예, 줄여서 얘기합니다. 자, 기한, 마감 시간, 데드라인이죠, 데드라인. 데드라인. 부드럽게, 그러면, gently. 못마지 못하다, 예. fail to, 동사원이요. fail to. 끝마치다. 그렇습니다. finish. finish. 자, 그 다음에, 꺼려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mind. 그 다음에, 과거에 뭐뭐 한 것을 잊다 그러려면, 예. forget. 다음에, 뒤에, 동명사가 이렇게 따라 나오면, 이거는 과거에 뭐뭐 한 것을 잊다란 뜻이라고 했죠. 네. 자, 뭐뭐 하게 하다. 사역동사 뜻. 또는 만들다란 뜻이거든요. 예. 뭐야. make, make가 있지, make. make. 과거가 made. 과거분사도 made. 이렇게 변화가 되죠. 사역동사로 쓰면,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하다, 연구하다. 공부, 연구. 학습이란 단어. study. study. 자, 끄다. turn off. turn off가 있죠. 무게, weight, weight. 온라인으로 오면 말 그대로 그냥 온라인, 부사로 온라인, 온라인으로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예, 단어 암기 숙제로 나왔던 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문법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명사 예, 시제가 있다고 그랬죠. 예, 준동사는 자기 나름대로 시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단순이냐, 완료냐, 이렇게. 자, 동명사, 단순 동명사는 그냥 동사에 ing 거죠. 예,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 붙인 거고요. 완료 동명사는 having pp라고 했죠. having pp로 표현이 된다. 한 시제 이전임을 나타낸다고 했죠. 한 시제 이전. 자, 동명사 수동으로 보면요. 예. 단순 동명사는 being pp고요. 완료 동명사는 당연히 having been pp가 되겠죠. having been pp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완료라고 하는 거 완료 동명사 한 시제 이전임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동명사 목적어만을 주어하는 애들이 있고 투부정사 목적어만을 주어하는 애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나온 단어들 mind enjoy, 기본 이런 단어들은 뒤에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예, 써줘야 됩니다. 예. 자, mind는 뜻이 자 일단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mind는 꺼려하다는 뜻이죠. 꺼려하다. enjoy는 즐기다, 누리다. give up, 포기하다. avoid, 회피하다, 피하다. finish는 끝내다, 끝마치다. escape, 무엇을 모면하다. 물론 탈출하다라는 뜻이고요. consider는 고려하다. 생각하다. 무엇이라고 여기다. 이런 뜻이 있다겠죠. deny는 부인하다. postpone, 연기하다, 미루다. 예. 자, 그 다음에, 목적 자리에 투정사만을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자, hope to. 바라다, 희망하다. wish도 마찬가지고, 바라다. 예, 투정사를 봐야 돼요. fail to, 그러면, 못마지 못하다. 이렇게 되겠죠. decide to, 못마도록, 못마기로 결심하다. expect, 못 마는 것을 기대하다. refuse, 못 마는 것을 거절하다, 거부하다. refuse, attempt to, 예, 못 마는 것을 시도하다. choose to, 못 마는 것을 선택하다. 예, 이렇게 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ry라는 단어. 이 try라는 단어는,
뒤에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와도 되고 동명사가 와도 돼요. 그런데 뜻이 달라진다겠지. try to 부정사는 뭐뭐 try to 뭐뭐 하려고 애쓰다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이런 뜻을 갖고요. try ing가 나오면 시험 삼아서, 물론 시험 삼아서, 시험 삼아는 중요한 게 아니고 뭐뭐 해보다 이런 뜻이죠. 뭐뭐 해보다. 자, 그 다음에 이 forget이라는 단어 뒤에 to 부정사가 올 때는 미래에 대해 뭐뭐 할 것을 뭐뭐 할 것을 있다 해야 되는데 뭐뭐 할 것을 있다 거기에 다음에 ing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면 과거에 뭐뭐 한 것을 뭐뭐 한 것을 있다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remember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to 부정사가 오면은 미래일 뭐뭐 할 것을 기억하다 뭐 할 것을 기억하다고요. 이렇게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오면 과거에 뭐뭐 한 것을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stop이라는 단어 얘는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목적어가 아니고 to 부정사의 부사정용법 중에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뜻이 stop to 이렇게 하면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다라는 뜻이죠. 뭐뭐 하기 위하여 멈추다. 발걸음을 멈추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stop 뒤에 이 ing, 동명사. 그러니까 stop이라는 단어는 목적으로 동명사를 취하는 단어예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만두다. 네, 멈추다. 네, 그만두다. stop smoking, 그러면 담배 피우는 것을 그만두다. 즉, 금연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문법 체크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영장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피가 멈출 때 그 부분을 부드럽게 닦으세요. 일단은 명령문이에요. 그 부분을 닦아라. 이게 먼저 나와도 되고 코피가 멈출 때 이 부분이 먼저 나와도 상관없겠습니다. 이것부터 차근차근 나가볼까? 코피가 멈출 때 자, 뭐뭐 할 때 그러면 when을 쓰면 되고요. when 코피를 주어로 할 수도 있겠고 코를 주어로 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when you are 코피는 nosebleed. when you nosebleed stops. 자, 그 부분을 부드럽게 닦으세요. 깨끗이 하라는 얘기죠. 부드럽게 닦아라. gently, 부드럽게. 닦아라. clean. 그 부분을. the area.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when your nosebleed stops. gently clean the area.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거를 코를 중심으로, 코를 주로 when your nose 피 흘리는 것을 멈출 때 이래도 되죠. when your nose stops bleeding bleeding 우리가 동명사를 배웠기 때문에 동명사로 가는 게 좋겠다. 자, when your nose stops bleeding gently clean the area. 자,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자, 2번 가볼게요. 나는 내 손을 데인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데인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시제는 못할 거야 그랬으니까 미래가 되고요. 자, 주어가 나죠.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I will never forget. forget. I'll never forget. 데인 것. 예, 화상을 입힌 것. 이런 뜻이죠. burn이 있잖아. burn. burning. my hand. 그러면 되겠네요. my hand. I'll never forget burning my hand. 이렇게, forget 다음에, 예, 동명사가 이렇게 오면은, 과거에 뭐뭐 한 것이에요. 손을 데인 것. 내 손을 데인 것. 예, forget burning my hand.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I'll never forget burning my hand. I'll never forget burning my hand. 자, 핸드폰 좀 꺼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거는 공손하게 이렇게 부탁을 하거나 이래야 되니까 그 판에 박힌 표현이 있어요. Would you mind 이렇게 씁니다. Would you mind 이 mind라는 동사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예요. 자, 끄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되겠네요. 끄다. turn off가 있는데 turning off 이렇게 써야 되겠죠. Would you mind turning off handphone, your handphone, your handphone 그러면 좀 그러고 your cellphone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Would you mind 이게 꺼려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기꺼이 꺼드리겠다 이렇게 할 때는 of course not, I don't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예, 답을 할 때 예. 이게 꺼려 하시겠습니까? 이거 아니요, 안 꺼려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해석할 때는 이제 그거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판에 박힌 표현으로 암기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Would you mind 해놓고 뒤에 동사 동명사가 온다. Would you mind ing꼴로 Would you mind turning off your cell phone 이렇게 하면 핸드폰 좀 꺼주시겠어요? 이렇게 공손하게 요청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어 사냥. 자, 그는 또한 배가 고픈 것 같다. 자,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면 seem이라는 단어가 있죠. seem. 예, 뭐뭐인 것 같다. he 그는 또한 he also ALSO죠. he also seems 배고픈이 뭐지? hungry. hungry. He also seems hungry 또는 to be hungry 뭐 이런 상관없어요. He also seems to be hungry. 자, 날씨가 따뜻하고 건조하고 먼지가 많았다. 자, 날씨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비인칭 주어 의사를 쓴다겠죠. 그래서 시제가 과거가 돼 있어요. 뭐 날씨가 먼지가 많았다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과거 시제로 가면 되겠다. It was 따뜻한 W-A-R-M, warm, 다음에 건조한 dry, 마지막에는 이제 이렇게 end를 넣어주고 and 먼지가 많은 dusty, D-U-S-T-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It was warm, dry and dusty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임용작 한번 해봅시다. 임용작 훈련. 신이 당신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신이 당신에게 축복을 내리시기를 예, 기원문이죠. 자, May God bless you 이렇게 하면 되죠. May God bless you. 자, 그 다음에 2번 너의 엄마는 치즈를 싫어하시지. 그렇지. Your mom hates cheese. Doesn't she? 예,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기가 예, 싫어하다라는 예, 의미는 이제 부정이지만 이게 싫어하다는 hate를 썼으니까 이게 일반 동사예요. 예, 그래서 뒤에는 doesn't라고 해주고 your mom을 받아서 she로 받아줬습니다. doesn't she 이렇게 your mom hates cheese doesn't she 예, 이렇게. 자, 3번 너 어제 찬이를 만났지. 그렇잖아. 예, 너 어제 찬이를 만났지. 일단 과거 시제고 you met Chan yesterday did you. No, you met Chan yesterday, didn't you? 이렇게 해야 되죠. didn't가 되겠죠. 앞에가 긍정이기 때문에 뒤에는 부정으로 간다. You met Chan yesterday, didn't you? 예,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4번. 그녀가 매일 수업을 받는 것은 쉽지 않았어. 여기도 과거네요. 일단, 뭐뭐 하는 것은 뭐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가주어 it을 쓰면 좋겠어요. 자, it was not easy. 그러면 쉽지 않았다. It was not easy. 자,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그녀네요. For her. It was not easy for her. 그 다음에 투부정사. To take lessons every day. 이렇게 하면 되겠다. It was not easy for her to take lessons. 또는 to take lessons every day.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5번. 그녀가 그러한 것을 말한 것은 부주의했다. 시제가 부주의했다니까. 시제가 과거 시제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주어 진주어로 쓰면 되겠네요. It was 부주의했다. Careless. It was careless. Careless는 사람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죠. 그래서
예, 뽀, 투부정사의 음성어조를, 투부정사의 음성어조를 뽀랄랄라로 쓰지 말고 오브로 쓴다. 오브랄랄라로. 그래서 it was careless of her to say 그런 것, such a thing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it was careless of her to say such a thing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결론에 도달하기가 이게 더 이쁠 것 같아요. 예, 결론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 자, 이것도 가지고 진주 쓰면 되겠죠. It is not easy to 자, 결론에 도달하다는 표현을 알면 좋겠는데 come to a conclusion 이게 있죠. It is not easy to come to a conclusion. It is not easy to come to a conclusion. It is not easy to come to a conclusion.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7번. 뉴욕에는 박물관 곳이 많이 있다. 시제가 현재죠. There is, there are. 이걸 쓰면 되겠네요. There are many places to visit in New York.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8번. 그는 너무 늦게 일어나서 첫 버스를 잡지 못했다. 너무 뭐해서 못 말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to 부정사 to 이렇게 한다 했죠. 자, he got up too late to catch the first bus. he got up too late to catch the first bus 이렇게 하면 되겠죠. 9번 우리의 영어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읽으라고 말했다. 시제 과거에 말했다니까. 우리의 영어 선생님 our English teacher told us 우리에게 말했다. 뭐 하라고? To 읽으라고. Read the story. 그렇죠? Our English teacher told us to read the story. 예. 나는 밝은 면을 보는 것이 쉽다고 생각했다. 시제가 과거에 뭐라고 생각했다 그랬으니까 뭐라고 생각하다는 단어가 find라는 단어가 썼죠. I found 과거니까 I found it 가목적으로 쓰고요. to 부정사는 to로 연결해서 직접 목적으로 to 부정사를 써주면 되겠다. I found it easy. To look on the bright side. 예. 밝은 면을 보다 그러면 look on the bright side 이렇게 표현. 예. I found it easy to look on the bright sid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지역 음식은 맛이 좋고 당신에게 좋다 그랬어요. 자, local food 지역 음식은 local food tastes good and is good for you 예. 이렇게 하면 돼. 자, 12번. 그녀는 귀엽고 친절한 것 같으면서 동시에 훌륭한 투사이다. 그랬어요. 뭐뭐인 것 같다. 뭐뭐처럼 보이다. 그러면 appear. 이거 있고요. 또는 seem. 이게 있죠. 자, appear 단어 써볼까요? She appears 귀여운, cute, and 예, 친절한, friendly, and 훌륭한 투사이다. is a great fighter. 동시에, at the same time.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자, she appears cute and friendly. and is a good fighter at the same time.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3번. 그녀는 매우 열려있고 친절한 것 같다. 뭐뭐인 것 같다. she seems, 매우 열려있다. so open. and kind 네, 이렇게 하면 되죠. 자, she seems so open and kind 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14번 먹이가 없을 때 이것이 그들을 살아있도록 도와준다. 자, 먹이가 없을 때 이렇게 부사절을 하나 쓰고 자, 이것이 도와준다. 그들을 살아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형식으로 네. 자, 먹이가 없을 때 뭐 있다 없다니까 그리고 뭐 할 때니까 when There is no food. When there is no food, this helps them. 뭐 하도록. 자, help가 반사동사라서 투정사를 써도 되고 목적격 보호자리에 투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되죠. 투정사를 써봅시다. This helps them to 살아있도록 stay alive.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먹이 없을 때 네, 이것이 그들을 살아있도록 도와준다. There is no food. This helps them to stay alive. 자, 15번. 사람들은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몸짓을 사용한다.
의사소통하기 위하여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면 되겠고 몸짓을 사용한다. 자, people use gestures to communicate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단어 암기 과제물을 나가겠습니다. 독약 문법 175쪽 하고 청개구리 영단어 3400의 54쪽과 55쪽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교재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자, touch, 대다, 만지다, 접촉하다 이런 뜻이죠. 자, remember 다음에 동명사 이렇게 나오면 과거에 뭐뭐한 것을 기억하다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emergency room 그러면 응급실, 응급실. 자, quickly, 빠르게 라는 뜻이고 stop 다음에 투정사가 오면은 뭐뭐하기 위하여 멈추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tissue가 있어요. tissue, 화장지라는 뜻이고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조직. 네, 피부 조직 그때 티슈. 자, poor light. 가난한 빛 그지 말고요. 조명이 밝지 않은, 네, 밝지 않은 조명, 네, 어두운 조명 이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damage, 손상을 입히다, 손상, 손해 이런 뜻이 되죠. 명사로는 네, 손해. 네, 넘어가자. 자, 그다음에 be good at 랄랄라 그러면. Be good at 랄랄라 그러면 이제 무엇을 잘하다 이런 뜻이죠. 무엇을 잘하다. Draw, drew, drawn 이렇게 3단 변화가 이렇게 됩니다. 그리다. Comics 만화고요. Handle 다루다, 처리하다. Ever 뭐 이제까지 이런 뜻이 있고요. 뭐뭐 동안 그러면 during 랄랄라 during. 자, 시험 exam 있고 examination 예, 있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뒤로 올 때, 뭐뭐에게, 뭐뭐까지, 이때, to 있어, 전치사 to. 주, 그러면, week, 주. 사무실, office. 자, 방법. 예,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나, 뭐, 이런 뜻이 있는, how 하죠, how. 그 다음에, 춤추다, 춤. dance가 있고요, dance. 예, 단어들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예. 자, 어떻게 춤을 추는지 또는 춤을 추는 방법 how to dance 이렇게 하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정사 배웠죠. 자, 다음에 비 동사로 비가 오다 비가 내리다 rain이죠 rain. 자, 뜨거운 더운 매운 hot. 예. 자, 그다음에 초콜릿 말 그대로 chocolate. 예, 바로 액센트가 이름절에 chocolate. 자, 그다음에 지금이란 뜻 now. 자, 훌륭한 멋진 great 있었죠. 그 다음에 직업, 일, job. 소유가 다른 뜻, 또는 뭐뭐 자신을 이렇게 쓸 때, own is own, O-W-N, own. 그 다음에 수성, mercury, 수성. 태양계,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구대. 물론 명왕성은 빠졌지만, 예. mercury. 그 다음에, 예, 금성, Venus. 자, 그 다음에 지구는 Earth, 이렇게 되고요. 화성은 Mars. 그 다음에 목성, 또는 주피터 신, Jupiter. 그 다음에 토성, 그러면 Saturn. 예. 그 다음에 천왕성, Uranus고요. 해왕성, 바다의 신, Neptune. 그 다음에 명왕성, 그러면 Pluto가 있어요, Pluto. 이거는 원래는 태양계에 속해 있었는데 예,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 예, 태양계에는 예, 빠졌습니다. 태양계에서는 예, 플루토, 명왕성. 예, 여기까지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예, 안녕히 계십시오.